라이프 트렌드 전문가, 그다음에 지금 작가, 글을 많이 써서 작가, 그다음에 컨설턴트, 그다음에 겸임 교수도 했으니까 교수, 그다음에 상품 평론이라는 장르를 새로 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 평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있고요. 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 때부터 계속 사실 매년 거의 나가서 선진국 위주로 주로 많이 돌았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사실 여행보다는 이제 마켓 서베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통 관련된 마켓 서베이, 유통 트렌드, 세상 라이프 트렌드 관련된 조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42개국 94개 도시를 정말 열심히 제 발품 팔아서 많은 정보를 얻어와서 그것들을 책으로 혹은 칼럼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여러 업태가 있는데 그 업태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최고의 마케터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경영 분야 책한 12권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유통 컨설팅이란 건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유통 개념부터 사실 들어가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통이란 단어가 쓰는 단어, 유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이제 사실은 그 한자를 쓰는 그 일본, 한국, 중국 이 정도 나라에서만 유통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뭐 리테일하고 홀세일 등등으로 해서 커머스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나라가 유통 그러면은 사실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온라인에 여러 업태 있지 않습니까? 뭐 TV 홈쇼핑, 그러니까 무점포를 말하는 거예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점포가 없이 움직이는 그런 업태가 한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기업체 특판, 카탈로그 통신 판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 그 온라인 유통 업태라고 하고요. 오프라인 업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그다음에 그 슈퍼마켓 요 등등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게 업태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업태들에 관련된 사업을 뭔가 전개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제대로 실행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하고 다시 플랜 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그 기초라고 할까요? 기획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 그러니까 기획 세울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동시에 이제 어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부딪힐 텐데요. 소상공인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준비 없이 창업을 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옆에서 이제 코칭이라고 할까요? 그 마케팅적 접근, 전략적 접근,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죠. 단계별로 어떻게 액션 플랜을 짜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와 그분이 갖고 있는 자본,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최대한 그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유통 컨설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도 다다 가능하죠. 하시는 다 거예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쭉 유통 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한 업태라고 해도 그것이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세상이 다 연관돼 이렇게 연결돼 있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한다고 스마트 스토어만 그 공부해서는 이게 업무가 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연관 산업까지 알지 못하면 풀수 없는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뭐 프로필을 보니까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처음 유통과의 인연이 시작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몇년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짧아요. 짧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들어간 건 삼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삼성그룹 들어가서 그 당시에 신세계가 삼성그룹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통 신세계를 1순위로 해서 바로 이제 그때 점수도 뭐지? 있었는데. 신입사원 때그 점수가 좋아서 그걸로 바로 들어가서
유통 부분은 제가 왜 좋아했냐면은 그 계속 앉아서 근무하는 업무보다는 제가 이제 반은 앉아서 하고 반은 현장감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약간의 그 온라인 오프라인이랄까 그런 부분에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산업이라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유통 쪽으로 이제 그 목표를 정했고 그쪽으로 풀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신세계를 그만두고 사실은 또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유통 부분을 계속 근무하고, 업무를 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이렇게 된 부분은 이제 신세계에 들어가면서부터죠.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얘기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뭐 간단하게 조금 소개할까요? 네. 네, 뭐 세상을 이제 살아보니까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네. 갑으로 사는 삶과 을로 사는 삶이 있는데 갑으로 제가 한 인생의 반을 산 것 같고요. 을로 지금 을인지 병인지 지금 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대기업에 다닐 때는 사실은 이제 바이어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갑의 위치에서 좀 편하게 삶이 되고요. 그 나와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을의 삶, 혹은 을보다 밑인 병, 병보다 밑인 정,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을이나 병으로 살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죠. 아, 을의 삶을 살아선 안 되겠다. 어떻게든 갑의 삶을 살아야겠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온리원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이제 유통 분야니까 유통 분야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해외 나가서 자료 조사하고 그것을 다시 칼럼이나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가 이제 또 개인 사업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도소매 그 납품 특판 기업체 특판을 계속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체 특판 업무와 그다음에 그 온라인 쇼핑몰 타이거몰이라는 그 온라인 쇼핑몰 한 15년 정도 운영했는데요. 그러 두 가지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콘텐츠를 쌓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온리원의 그 콘텐츠를 나 혼자 계속 쌓아서 지금은 뭐 갑 슈퍼 갑 정도는 아니더라도 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전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40년 동안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아, 네네. 지금도 그럼 쓰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계속 쓰죠. 매일같이. 그럼 이제 그 40년 동안 일기장을 쭉 한번 읽어보셨다고 복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아, 그렇죠. 40년 치면은. 아, 이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40년 된 일기장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는데, 그때는 이제 하루 일기장, 이제 그 옛날 노트 있거든요. 그 노트에 이제 빡빡하게 한 장, 내지는 두 장까지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일기를 참 밤에 이렇게 혼자 썼던 기억이 나고, 지금 일기라는 건 사실은 한 다섯 줄 정도 써요. 요즘은 좀 줄여갖고,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날은 다시 이제 그 뒤에 다른 칸에 길게 쓰긴 하는데, 전에 그 순수했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양은 적지만, 오늘도, 어제도 계속 씁니다. 계속 쓰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일기를 쓰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루를 정리하잖아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 쓰는데, 뭔가 하루가 이렇게 마감되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려고 준비, 저 나름대로 또 준비하는 거잖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 딱 끊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끊어준다 그러나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루 인생이 또 다른 날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게 일기란 게 그게 이제 마침표랄까요?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역할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기 쓰는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일기를 쭉 이제 보시면서 과거에 좀 썼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이런 걸 좀 새롭게 다고 온다거나 좀 기억이 나는 것들 혹시 있어요? 물론 이제 있죠. 일기장에 이제
그 상황, 그러니까 큰 사건들을 여러분들 살면서도 많이 느끼신 그쵸, 것들 있죠.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년 전에 썼던 그 일기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 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그 경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네. 그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네. 그때 감정을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불러온다 그러나? 네. 상당히 이제 어떻게 좀 오묘한 감각, 이런 게 생각이, 감정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의 내가 그때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 하는 그런 네. 그, if, 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네. 이렇게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많이 성숙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미성숙했을 때 네. 말했던 뭐 언행이 네. 그 지금 와서 보면 좀 이렇게 좀 유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게 다 살아오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모든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그 익어가듯이 언행도 익어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이제 내용을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생로병사, 누구나 나이 들어서 이제, 이제 죽죠. 이제 네. 이 세상과 화직하는데 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 제가 일기를 쓰면서 이제 느낀 거잖아요. 하루를 이제 마감하고 네. 하루 이제 시작하면 이제 잠에서 깨면서 하루가 시작되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건강해야지 무슨 행복을 네. 운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서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뭐 요즘 많이 TV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 운동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건전한 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제가 또 하루 아침 시작에 이제 명상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하고 이게 명상을 하면서 정신 건강도 건강하게 만들고 일단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뭐 행복한 그런 감정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같이 있는 여러 주변에 전파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건전한 마인드, 네. 그다음에 건강한 체력, 이 가장 기본으로. 그래서 행복의 기초 처음 스타트는 네. 본인 자신의 건전한 마인드, 건강한 체력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이제 바꾸기로 결심하셨고 세 가지 바꾸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뭐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이따가 좀 더 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그만둔 가장 결정적인 원인도 그런 네. 거고 제가 27살 때 교통사고 네. 부분이 나오는데 곧 27살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네. 했다면 그러면 하루가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늘 내일, 모레 계속 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일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치, 상관없죠. 상관없이. 네. 그런 걸 한번 사건을 겪은 다음부터 아, 그럼 하루하루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루하루. 하루를 가장 알차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제 인생 그 라이프스타일과 행동 거지를 바꾸게 만든 그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7살에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 미래의 지향적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요. 아주 퇴폐적으로. 퇴폐적으로 말하죠. 그냥 뭐, 오늘, 내일이 다시 계속 오니까요. 그냥 네.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예, 이럴 때니까. 네. 뭐 자주 끝나면 아. 술자리 계속, 네. 저는 술은 못하지만 그래도 네. 술자리 계속 가고. 네. 그 다음에 그때는 총각 시절이니까 뭐, 네.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하여간. 네. 큰 목표 없이 네. 그냥 말로 그냥 뭐 하루 그냥 뭐 그냥 네.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시절. 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시절이 누구나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부터는 네. 하루하루를 이제 정확하게 좀 너무 그런가? 정확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인생에 언제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네. 나와 네. 이웃을 같이 좋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나와 뭐 가족, 나와 이웃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나와 사회, 국가까지 이제 생각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끔 바뀌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진짜 그 사고 이전에도 굉장히 현재를 사셨고, 이후에도 현재를 사신 건데,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내일이 올 거라는 너무 당연한 가정 속에서 하루를 그냥 오늘, 마치 그 요즘 말 욜로처럼 하루를 굉장히 그렇게 그렇죠. 만끽하며 살았다면은 네.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그 하루의 가치가 더 몸으로 느껴지시면서 진짜 하루를 가치 있게 네. 쓰시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하시고 이제 새롭게 들인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아까도 그 중첩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몸 트레이닝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헬스장을 계속 이제 가서 제대로 PT를 받아서 네. 이제 그 PT에 의한 그 각각의 근육도를 네. 이제 연마하는 방법을 배우고 네. 그걸 이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계속 가서 이제 나름대로 혼자 이제 PT가 한 6개월 정도 배운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혼자 하는 건데 운동을 이제 혼자 하는 운동이죠. 아무래도 혼자 그룹 엑사이즈 가지고 혼자 하는 운동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 네. 한 30분 정도 뛴다는 것보다 빠른 걸음으로 네. 러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주일에 한 3, 4번을 꼭 그렇게 해서 몸 체력 단련하고요. 네. 되도록이면 이제 배가 안 나오게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배가 안 나오도록 하고, 먹는 것도 당연히 이제 좀 조절하면서, 네. 저녁 9시 이후에는 절대 안 먹는 걸 원칙으로 하고, 원칙은 네. 일단 정해놓고 네.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습관이 그 다음에 금주금연이죠. 금주금연 금연은 옛날부터 제가 사업하는 1998년부터 아예 네. 끊었고 네. 그 다음에 술은 제가 워낙 잘 못하지만 네. 술자리는 물론 참석을 하지만 술은 참 못하는 네. 타입이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가족들하고 토요일 정도에 이제 마시는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그 어디에 미치도록 이렇게 식사에 이렇게 광분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도 욕심을 많이 이제 이렇게 내려놔야 될 거고 네. 남자들 술 담배에 대한 그런 욕구 욕망도 많이 이렇게 떨어뜨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그 어떤 성직자보다 또 성직자스러운 삶을 네. 살고 있다. 경건하게 진짜. 예.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나 뭐 스님, 네. 뭐 신부님보다도 네. 더 아마 더 제가 모범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 어떤 네. 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